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인과 발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서지상의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게 되는데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살펴볼 주요 개념은 출원인, 발명자, 승계인, 그리고 무권리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출원인을 알아봅니다.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단체는 회사, 대학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원서마다 하나 이상의 출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가 출원인이 될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발명자는 원시적으로 특허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 직무 발명이라든지 할 경우에 회사 또는 대학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자가 반드시 출원인 경우는 아니다. 이런. 그리고 공동 출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받을 권리를 가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발명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을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공동 발명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유자 전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발명자란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과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2009-75178호 외에 판시 사항에 그리고 공동 발명자란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술적 사상과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 발명자가 될수 있으며 단순한 보조자, 관리인, 자본주 등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자도 아니고 특허받은 권리에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권리자인지 모르고 등록이 됐다면 거절 이유 또는 무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거나 공동으로 발명한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이유 및 무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특허법 62조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명자인 경우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번째에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한 자는 발명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한 자라면 발명자이겠죠. 세 번째,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 자가 발명자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가 발명자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발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먼저,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면 발명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만 한 자, 관리자죠.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한자 또한 발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금과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하기만 한자 또한 발명자는 아닌 것입니다. 발명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후에 있을 외국 출원이라든지 또 권리 이전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공동 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 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 중에 일부의 자만이 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특허법 44조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명이 공동으로 발명을 했다. 이런 경우에 두 명만 발명자로 해서 특허받을 권리를 가지는 출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기제 이런 게 있거든요. 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심사관이 특허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정정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매우 엄격하게 사실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심사관 등은 발명을 실질적으로 한 자로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발명인 경우에 미성년자가 참여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 또 발명에 참여했는지를 보정서를 통하여 요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인과 발명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 규정과 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허창업TV는 여러분의 구독이 있을 때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